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벌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이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재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에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신 우리 빛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위해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지셨나요? 작년 미국 대선 때 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뭐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의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지가 개선되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감동적이면 좋겠지만 감동으로만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면 좋겠지만 용기를 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나아져야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일주일간 이 기도 제목을 안고 일상을 살면서 이 제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오늘이 아니죠. 주중에 홀리임 찬양팀 중에 드럼을 치는 자매가 저한테 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2011년 이 4월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 달간 일본에서 일어난 진기한 풍경에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더불어 놀라운 것은 이혼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결혼과 이혼 열풍이 동시에 불어닥친 아이러니한 현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례적인 풍경에 사람들은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제이미 홈스라는 이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추가해서 그가 넌센스라는 이름의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이 가진 아주 독특한 본능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결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아주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 즉 우리는 이 모호함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본능을 가진 우리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감정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평소에 신뢰하던 대상과는 과도한 신뢰를 주어서 그 관계 안에 확실함을 가지려고 하고 평소에 불신하던 것에서도 더 강한 불신으로 확실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에서 주어지는 불투명함과 모호함을 계속 없애려다가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진으로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람들은 지금 결혼과 이혼이라는 양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모호성을 견뎌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약속과 성취 사이, 기도와 응답 사이, 현실과 믿음의 간극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는 현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확실한 답을 얻고 힘겨운 과정을 생략해서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간의 모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호함과 불확실성 안에서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무의식이 든 의식세계 안에서든 모호함과 불확실성 안에 여러분 이 불안과 불신을 강화시켜서 나의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에 그것이 파경이고 포기이고 패배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낙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현실을 정리하고 선을 긋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확실함을 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이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기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모두가 이 시간을 견디고 통과했습니다.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빠른 문제 해결이 항상 좋은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과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섣부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루셔서 최종 종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에서 성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약속에서 성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죠. 네,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시 신명기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규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저의 신학과 또 영성과 또 예배 철학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재작년에 홀리임팩트 3집 음반을 제작할 때 거기에 수록된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라는 찬양도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긴다면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기초 또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주신 이 특별한 절기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규례들로 그날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규례들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지금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키고 두 가지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아비벌과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강제 노역, 노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신음하는 소리와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때 바로의 마음이 빨리 놓아줬으면 좋을 텐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사라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히든카드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꺼내두셨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 초태생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뭐 어느 집이건 이 부분 없이 애굽 땅의 짐승까지를 포함해서 첫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첫 것이란 언제나 항상 대표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한 가지 옵션을 다셨어요. 내가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을 죽음으로 심판할 텐데 단 택한 백성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 고센 땅은 이 심판의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각 식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심판과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넘어간 그 상황을 한자로 우리는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6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다 라는 뜻의 유월이죠.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갔다는 뜻의 의미로 이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즉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여호와의 유월절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비벌에 일어났어요.
이 아비벌은 어린 보리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3, 4월에 보리가 패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비벌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달이 너희에게 첫달, 곧 한 해의 첫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아비벌을 의미하는 거죠. 보리가 패는 4월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신년 1월과 같이 첫 달과 같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모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가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라는 말씀이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지난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어떠하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펼쳐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쫓기고 현재로부터 도망다니듯,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방법도 또 방향도 모른 채 내 인생의 답과 내 인생의 해결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완성입니다. 은혜의 완결이에요. 자비와 능력의 무한함, 생명과 기회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선언을 듣는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시작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세기를 만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네, 자막이 준비되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그림이 지금 전혀 엉뚱한 장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정식으로 이 아주 정통적인 식사를 하자면 좋게 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식사 자체가 하나의 일과의 큰 과업이에요. 이 비스듬히 한 팔을 대고 동그랗게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면서 떡을 뗍니다. 절대 급한 법이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어려서 이해도 잘 못하는 명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주말의 명화, 성탄 특집 명화 뭐 이런 거에 가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로마 전차 경주가 등장하는 영화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인공인 유다 배너가 유대인인 자기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쿠션을 한쪽 팔에 베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 떡을 떼 먹는데요. 어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처럼 큰 타월들 여러 개를 겹쳐서 이 스토를 만들어가지고 온몸에 칭칭 감고 베개를 가져다가 누워서 밥을 먹다가 엄마한테 주걱으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식사가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누운 자세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서서 허딜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이 상상의 그림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딘가를 지금 막 출발하려는 나그네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유월절 식사 속에 담긴 영적인 중요한 암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출발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든 어떤 실패, 어떤 연약함과 죄악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출발 지점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고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주변에서 머물고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 유월절 식탁의 규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워리키드 집회에 섬길 때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1절 벌스 가사가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시작을 하고 2절 벌스 가사가 말씀은 내 양식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깊이 예배를 하다가 이 곡을 딱 시작을 하는데 주님은 내 양식, 주님은 내 양식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예배인데 제가 단에서 내려오니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주님을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 않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대속한 유월장의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구원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머물지 않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새로운 길을 달려갈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 인간들은,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입으로 먹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먹는 것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쇼부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나의 힘을 주장해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도움과 나의 모든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의 힘을 오직 주님께 둔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나의 지혜,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자원을 얻으세요.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시간도, 그 시간을 살아낼 사명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다 주님으로부터 얻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세기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영원 깊은 곳에 있는 울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어린 양을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 요리법,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이게 뭐 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미디엄, 레어, 뭐 웰던 이런 걸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요. 이곳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아있지만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불에 태워야 한다. 지금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말처럼 여기서 날로 먹지 말라, 날로 먹는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 쉽게 먹으려고 그래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고난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대속의 고난을 제외시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성자 예수님 어우 좋은 분이세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중에 한 분 위인전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른 요소를 첨가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캐드릭에 있는 뭐 공덕사상이나 뭐 율법주의 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인간의 의로 인간의 공덕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어린 양을 다 먹어라.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말이죠. 결국 여러분이 모든 것은 지금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더불어 사이드 메뉴와 같이 무교병과 또 쓴나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떡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7일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이 구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쓰디쓴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날마다 지난날의 종살이 하던 시절의 괴로움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수하여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늘 내가 받은 오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았던 지난 과거의 그 시간 내게 없었던 자유와 내게 없었던 평안의 그 날들을 상고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켜지는 이 모든 규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종살이하던 시절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이 지금 어린 양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안전과 소망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성경이 지금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떠올리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의 구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돼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이 구절 안에서 똑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반복되게 설명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가 여러분 세 번 등장하는데요. 세 번 다 그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죠. 홍해도 광야도 아닙니다. 유월절은 택하신 곳에서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이 택하신 곳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했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다 소화가 되셨죠? 다만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이롭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건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포되어 있고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까지의 도착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광야에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갈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 그저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졌던 그 자리에 이미 그 약속의 성취가 담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도록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비와이에 반응하셨던 것처럼
약조인 깊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주어질 때 약속의 성취가 함께 담보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곡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곡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곡식들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은 어디서 난 것이죠? 광야에서 주워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심고 거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소산물일까요? 여러분, 그 곡식들은 약속의 땅에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미 준비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로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 0.1%도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곡식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심지도 그들이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 곡식으로 주님의 구원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 두신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 그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내가 때로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그 공휴일에 영화 한 편을 봤었습니다.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여서 그냥 다 그냥 아는 이야기 본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2009년도 1월 15일에 US 1549편이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륙 직후에 새떼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이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양쪽 엔진이 불이 붙어서 동력을 다 상실해요. 엔진의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실화 속에 등장하는 기장인 셀린버거 기장은 이 엔진을 잃은 여객기가 인근 공항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근처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었던 허드슨 강 위로 불시착을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 비상착수를 시켜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가는 길에 뭐 뉴욕 한복판에 빌딩 숲에 이 추락해서 충돌해서 대형 참사를 겪을 수도 있었고 강바닥에 추락해서 비행기 동체가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린버거 기장의 노련한 비행 실력으로 155명의 승객 전원이 생존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락한 비행기에서 비상착륙을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탄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치며 또 다른 사람들이 기장에게 눈물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뭐 뉴스에서 등장한 내용들인데요. 이후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게 되고 공청회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사고 당시 비행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사견을 덧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승무원들을 비롯해 새 전문가 또 항공 엔지니어를 면담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모든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여전히 미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셀렌버그 기장님, 기장님이 없었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화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탑승객이었다면 이게 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생각했어요. 아, 내 삶이 그렇구나. 나의 삶도 이와 같구나. 이 대사를 빌어 말한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비롯해 모든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제 삶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모든 관계된 것들을 살펴본 결과 제 삶에는 여전히 미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결코 우리 자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결코 풀리지 않는 은혜의 미지수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설명되고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끔찍하리만큼 힘들었던 201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12월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노트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 하이라이트하고 동그라미 치고 예쁘게 뭐 제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 거기다 뭐 그림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과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회의감과 의구심으로 가득 찰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약속된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란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여유와 이 안락을 마음껏 누리는 한량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이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얻는 최후 승리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승리, 구원, 정복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 때 매일매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건지시기 시작하시고 상황과 환경의 반전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과 은혜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거칠고 곤고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그 고단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제 삶의 기적의 미지수, 은혜의 미지수, 구원의 미지수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 당신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실패했고 포기했고 낭망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만큼 과정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기이한 은혜를 이해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정말 부활이 있기까지 무덤에서 있는 그 3일의 시간처럼 생명보다는 죽음이, 평화보다는 핍박이, 영광보다는 수치가 마치 더 압도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한 시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1절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6절에 너희는 저녁해가 질 때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 저녁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리고 깊은 밤이 찾아드는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원문에서는 이 시각이라는 단어를 임명되다, 지명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의도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금 임명하시고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해가 지는 저녁, 정말 깊은 어둠이 내리는 한밤중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출애굽의 역사의 그 구원의 시간으로 정하셨을까?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간으로 정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되는 그때 구원의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해가 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광야의 어둠이 짙게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한 시간. 죽음 같던 시간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고 핍박이 짙던 시간이 평화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주어진 그 수치가 영광으로 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인가? 바로 그때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모든 삶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렇게 어둠이 내린 밤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어둠이 찾아와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마지막 시간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가혹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막 밤은 죽음을 맞기 전 깊은 어둠이 내리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마지막 시간은 생명을 품고 찾아오는 새 아침의 소망을 얻기 전,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얻기 전 마지막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도, 더 이상의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그 길 위에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오늘 낙심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밤의 의미가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죽음을 위한 밤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을 위한 밤입니다.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가 느끼는 이 하루 일과 속의 어둠도 새벽이 오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어둠, 그 인생의 추위, 그 인생의 무게, 이런 그것은 새 아침, 새날이 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의 시계를 거꾸로 달아도 시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결단코 주님께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새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빵이 다 부풀기도 전에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 출발된다는 의미죠.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일련의 과정, 내 눈앞에 확인되는 그것이 보여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거든요. 오늘 너무 캄캄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끝나는 절벽의 그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는 즉각적이고 즉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끌고 온 우리가 품고 온 우리 인생의 내용과 시간과 역사와 그 무엇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해한 대로 수억 년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야만 내가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세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